안녕하십니까. 엑스워트입니다. 일본이 현재 대지진이 임박한 상황에서 바누아투 라인이 또 움직이고 있으면서 브레고리가 완전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월 18일 바누아투 포트빌라는 바누아투의 수도입니다. 바누아투는 80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고 인구는 28만 명이 되는 곳인데, 이런 작은 곳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2월 18일 오늘 00시 25분 15초에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트빌라에서 서북서쪽 77km 지점에서 4.7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요 시간은 UTC 기준입니다. 그리고 6.2가 15시 37분 30초에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진입니다. 이것은 6.2의 지진이고요. 6.2면 강진이라고 봐야 됩니다. UTC에서 플러스 9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15시 37분 30초.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또 지진이 났고요. 심각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6.2는 여기입니다. 오늘 6.2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여기고요. 보시면은 바누아투 포트빌라가 여기 있습니다. 수도 바누아투의 수도고, 뉴칼레도니아, 여기 막 말씀드렸었죠. 여기 프랑스령,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여기 있죠.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이렇게 정확하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이 로얄티제도, 실질적으로 로얄티제도 7.7 강진으로 이제 이번 후쿠시마 7.3의 강진이 어떤 시작됐다고 볼수 있는 정도로 로얄티제도의 7.7 강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얄티제도에서 또5.1 지진이 오늘 09시 37분 02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 바누아투 여기 있죠? 로얄티 여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필리핀, 그리고 솔로몬제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사모아 중요합니다. 사모아 통가도 되게 중요하죠. 사모아 통가, 로얄티, 바누아투, 그러니까 뉴칼레도니아입니다. 바누아투, 솔로몬,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모아 통가, 뉴 칼레도니아, 로얄티, 그 다음에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재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얄티에서 또 4.9의 지진이 한번더 일어났어요. 08시 35분 21, 49, 4.9였습니다. 이게고요. 통가, 로얄티,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재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6.1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07시 49분 38초에 6.1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정도 강한 지진이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7.7의 강진에 의해서 결국엔 재팬의 후쿠시마 7.3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는, 물론 어떤 그러한 매치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렌지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한 어렌지를 100%딱 우리가 컨펌할 수는 없지만, 로얄티의 2월 10일 날 발생했던 7.7의 강진이 현재 2월 18일까지 해서 9일간에 계속 연결되면서 현재 바누아투 라인과 로얄티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월 13일 날 바누아투 지역에서 또 저기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4.6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연속 지진 나면서 칠레 6.7, 그 다음에 오늘 또 멕시코 지진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또 오늘 어디 있었죠? 인도네시아, 오늘 대만도 있었고, 재팬도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판태평양 이 조산대에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죠?
통가, 바누아투 7.7, 호주 7점, 필리핀 7점, 대만 연속해서 한 바퀴 도는 알래스카, 오늘 알래스카에 지진이 있었죠. 오늘 멕시코에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칠레에 지진이 있습니다. 칠레가 계속해서 지진이 나는데, 이거는 저기 12월, 저기 1월에, 1월 중에 나왔던 지구점 7이고, 현재 칠레 이키케하고 이 앞에 산티아고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 게안 좋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10일부터 바누아투 라인이 18일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후쿠시마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연속 지진 나고 있고, 그다음에 환태평양 조산대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